문제된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그 제품을 다시는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. 오늘은 요소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2021년 10월 말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었죠. 그때 요소수가 부족해서 국내에서 뭐 긴급 차량이 출동을 못한다거나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화물차가 멈춰서고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.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막 대응을 세우고 민간에서도 요소수를 수입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요.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발로 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더 많은 소식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소수 사태가 그때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쌀값 폭등까지 이어졌다고 최근 기사가 나왔습니다. 올해 얘기예요. 2023년 4월 기준으로 나온 얘긴데 비료값이 작년에 폭등했다고 해요. 비료에 요소가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은 1966년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로 쌀 생산비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쌀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분석해보니까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.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2022년산 쌀 생산비 조사라는 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전년 대비 순수익이 36.8%가 감소했다고 합니다. 순수익 감소, 그러니까 쌀이 되게 비싸진 거잖아요. 쌀 생산에 들어간 비료 비용은 2021년 10아르당 51,984원에서 2022년에는 89,083원으로 무려 71.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이 비료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71%나 오른 원인으로는 요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지목되고 있습니다. 재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사태의 여파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럼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야기들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니까 자동차로 좀 주제를 옮겨와서 얘기해 볼까요? 자동차 업계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. 국내 요소수 등록업체를 보면은 944개나 됩니다. 지난 3월 31일 기준인데요. 수입 과정이 쉬워지면서 요소수를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러나 지금 요즘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통하는 게 실제로 쉽진 않아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도매로 넘기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창고 비용을 대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요소수 이렇게 오래 보관해도 될까? 혹은 그때 가져온 거 나중에 팔아도 될까? 혹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량 요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불량 요소수 문제는 굉장히 자동차에는 심각한 문제인데요. 승용차 같은 경우 이 불량 요소수 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고치는데 3,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.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 문제는 뭐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제조사에서는 이 불량 요소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. 요소수는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매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름이 문제다 혹은 자동차가 문제다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것처럼 요소수 문제도 요소수가 불량이다 혹은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분쟁의 한가운데 소비자가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1년 말 재작년 가을 이후에 불량 요소수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었고 작년 4월에 KBS에서 요소수 전수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. 실제로 불량 요소수를 넣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었고요. 그 이후로 부적합 요소수를 적발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환경부사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요소수를 수입 제조하는 회사들을 전수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그 이후 전수검사에 대한 결과는 한 두 차례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적이 있어요.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적합 제품들이 몇 개 나왔다. 그래서 얘들이 뭐 고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그 이후의 얘기들을 저희가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. 일단 그 두 차례에 대한 부적합 얘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. 2021년 10월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2022년 4월에 소비자 피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KBS의 보도가 있었고요. 2022년 8월에는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. 그 결과 23개 업체에서 부적합 요소수가 나타났고요. 거기 행정처분, 뭐 고발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어요. 그 이후로도 2023년 1월,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또 검사를 했는데 38곳이나 부적합 요소수가 또 나왔습니다. 더 늘어난 거잖아요. 우리나라에 요소수를 집어넣는 차는 대략 54만 대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디젤 차 중에 최신 차들은 대부분 다 넣는다고
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 요소수가 불량이냐 차가 불량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요소수 불량 요소수 사용하면은 문제가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요소수 필터에 무엇인가 이물질이 쌓이게 되고 결국 얘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승용차는 300만원, 트럭이나 뭐 버스들은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.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를 또 사용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회사들 앞서 23개 그 다음에 38개 부적합 회사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? 교통환경연구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. 전수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된 제품들은 모두 회수 혹은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일부는 그냥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기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해요. 또 문제된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그 제품을 다시는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. 이 요소수 제조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A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요소수라고 판매를 했으면은 검사에서 걸리면은 그 브랜드 제품만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이 회사나 공장이나 똑같은 공정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은 괜찮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양태를 보이냐면은 요소수 제조사들이 한번 부적합 제품으로 걸리면은 다른 브랜드를 2, 3일 뒤에 얼른 등록을 해서 그 제품으로 다시 판매를 또 시작을 합니다. 그 사이에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교통환경공단은 완성된 제품을, 유통되는 제품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모두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고 이미 사용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하게 되니까 뭐 사후 처방 같은 느낌의 그런 대응책인 것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2022년 8월에 검사했을 때 걸렸던 회사가 2023년 1월에 검사했을 때 또 걸린 회사가 있어요. 물론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지만 이름명, 제품명을 바꾸거나 뭐 납품하는 명을 바꿔서 또 만들었어요.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, 현대모비스의 ODM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A1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2018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2022년 7월 28일 그러니까 교통환경공단이 전수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걸렸어요. 부적합 제품으로 걸리면서 행정처분과 제조중지 그리고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이때 나온 제품들이 유로크린이라는 자사 제품이 있었고요. ODM 그러니까 이 회사가 모두 다 만들어서 유통 판매만 맡기는 그런 제품 중에는 현대모비스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현대모비스가 만든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라는 브랜드를 붙이는 건데 이 제품으로 판매된 것들이 부적합했다는 거죠. NOx7, 오터스, SH 요소수, 다비드, 미쉐린, 소나텍 뭐 이런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할 것 같은 요소수들이 부적합 제품으로 그때 적발이 됐습니다. 그런데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2023년 1월에 검사를 해보니까 또 이 제품들이 걸렸습니다. A1 케미컬에서 생산한 요소수들이 여러 제품들이 또 걸렸어요. 대표 제품명이 유로크린에서 더헤드 크린 프리미엄 요소수로 바뀌었고요. ODM 제품명으로는 현대모비스, 미쉐린 이런 회사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라고 한번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겠지라고 했던 제품 중에도 부적합한 제품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. 미쉐린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에서 파면은 뭔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적합이 된 거죠.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여기에 ODM으로 납품한 것도 역시나 부적합 걸렸고요. 녹스7, 볼트로닉, 롱라이프 요소수, 에이스, 하파스펙스 같은 여러 요소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모두 다 걸려버린 거예요. 그럼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까? 뭐 그건 아닌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회사는 2022년 10월 28일에 또다시 생산을 시작합니다. 모비스 등 OEM 브랜드, 새로운 브랜드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. 2022년 7월 28일에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다음날 2022년 7월 29일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생산을 합니다. 행정 처분되고 하루 만에 생산한 요소수 과연 멀쩡했을까라고 봤더니 1월 9일에 또 걸린 거죠. 2023년 1월 9일에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이미 브랜드를 작년 10월 28일에 만들어 놨어요. 거기에도 모비스가 들어가 있고요. 뭐 여러 ODM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밖에 없다고
답변을 했습니다. 일단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한 곳들 중에서는 현재 법정에서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.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완료된 곳도 있어서 경찰에서 고발이 완료된 사안들은 거꾸로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전 점검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 회사들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순간 폐기하거나 회수,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다가 요소수는 특성상 한 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서 고장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적합 제품들이 만들어진 회사 거기서 다음날 다시 새로운 브랜드로 또 만든다, 이런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차들은 디젤차를 운행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됩니다. 왜 고장났는지,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른 채로 뭔가 SCR에 문제가 생기면은 점검받으러 가게 되고요.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업계 관계자들을 이번 취재하면서 좀 여쭤봤더니 이 문제는 브랜드 혹은 이 제조사가 너무 난립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요소수 대란 사태 이후로 수입되거나 요소만 수입하거나 혹은 요소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하는 시설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제조를 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중에 부적합한 요소수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.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고요. 그보다 더불어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브랜드를 바꿔서 다시 생산하고 또 부적합이 걸리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 오토캐스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 소식을 발로 취재하면서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의 이다일 기자였고요. 다른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계속 취재해서 그 상황들을 업데이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